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힐링 요가, 처음 만나는 요가의 황아영입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데요. 요가는 일상 속에서 밸런스를 잡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운동이에요. 요가 자체가 균형과 순환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거나 해서 균형과 방향을 잃었을 때 요가를 꾸준히 하시면 건강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몸이 너무 아프거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요가를 하면 뭔가 모르게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몸이 무겁고 기분이 조금 다운되셨으면 함께 요가를 통해 활력을 다시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아영의 처음 요가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잃어버렸던 나의 균형감을 찾는 동작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동작인 만큼 전신의 근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이 동작들을 잘 숙지하시면 평정심, 인내력, 통찰력 등이 생겨서 좀 더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작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매트 3분의 1 앞쪽에 서주실 거예요. 자, 양손을 다리, 손을 짚어주시고요. 그대로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주십니다. 앞에 있는 왼무릎은 무릎 밑에 발목 요도로 90도를 유지해 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양손 골반에 손을 짚고 그대로 상체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정면으로 정렬을 해 주실게요. 자, 이 자세는 하이런지 자세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천천히 양손을 머리 위쪽으로 쭉 뻗어내 주실 거예요. 이때 아랫배에 단단히 힘을 주시고요. 괄약근도 조여내서 우리 허리 쪽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게요. 그 상태에서 가능하시다면 가슴을 활짝 열고 심장 가까이 있는 뼈, 빗장뼈를 천장 쪽으로 쭉 들어 올려 주실게요. 자, 호흡하시면서 10초 정도 머무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에 천천히 손 다시 바닥을 짚어내 주시고요. 오른 다리를 가지고 와 주실게요. 자, 가지고 오시면 우리 허벅지 쪽이 막 불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우리 밸런스를 위해서 반대 다리도 같이 갈게요. 손 바닥을 짚고 이번에는 왼 다리를 뒤쪽으로 밀어내 주십니다. 마찬가지 90도를 유지해 주실게요. 자, 일어나실 때는 골반에 꼭 손을 짚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일어나 주실 거예요.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막 벌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정면으로 정렬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시는 호흡에 손을 쭉 위쪽으로 뻗어내 주십니다. 내쉬면서 시선을 살짝 천장을 바라보고 빗장뼈를 천장으로 끌어올려 주실게요. 호흡하시면서 유지합니다. 마찬가지 10초 카운트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천천히 다시 손 바닥을 짚고 그대로 뒤에 있는 다리를 끌고 가지고 와주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시며 바른 자세로 돌아오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하이런지 자세였습니다.
번째 동작은 나무 자세입니다. 자, 일단 한 다리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허벅지 안쪽에다가 걸어내 주실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안쪽까지 깊숙하게 가지고 오는 게 힘드신 분들은 다리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바닥에 발이 닿아도 괜찮아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천천히 끌고 가지고 오셔서 마지막에는 끝까지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해 주십니다. 그렇죠. 어깨는 활짝 열어서 귀하고 멀리 떨어뜨려 내주시고요. 정수리는 천장 쪽으로 최대한 끌어올려 내주실 거예요. 이때 우리 앞에 있는 무릎이 앞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무릎은 활짝 열어주고 골반도 같이 열리지 않도록 골반을 정렬을 해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중심 잡는 게 가능하시다면 양손을 모두 머리 위쪽으로 쭉 올려주십니다. 자, 손끝하고 발끝이 멀어지도록 해주시고요. 골반이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골반을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호흡할게요. 호흡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양손을 다시 가슴 앞쪽으로 끌고 가지고 와주시고요. 다리를 떨어뜨려 놓고 손을 아래쪽으로 타다사나에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번엔 똑같이 반대다리도 가볼게요. 반대다리 가지고 오셔서 안쪽 깊숙이 넣어주실 거예요. 자, 힘드신 분들 바닥에다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무릎 열어주고 골반 정렬해주신 상태에서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할게요. 그리고 천천히 양손을 머리 위쪽으로 쭉 뻗어주십니다. 그렇죠. 이때 뻗어내는 과정에서 어깨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목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하고 귀는 계속 멀리 떨어뜨려 놓고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름이 나무 자세인 만큼 내가 굳건하게 서 있다는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자, 5초만 더 유지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다시 양손을 가슴 앞으로 천천히 가지고 오시고요. 다리를 떨어뜨려 놓고 타다사나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나무 자세였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선 활자세입니다. 자, 천천히 똑바로 서주신 상태에서 우리 왼손을 먼저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주실게요. 그리고 오른손을 손에 접시를 든 것처럼 옆으로 펼쳐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 다리를 접어주십니다. 그리고 발날을 안쪽에서 감싸 잡아주세요. 가끔씩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깨가 다치기 때문에 어깨를 열리도록 꼭 안쪽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자, 호흡하시면서 시선은 멀리 바라보시고요.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위쪽으로 쭉 뻗어내며 손은 아래쪽으로 뻗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요가 강사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처음 하시면 계속 막 비틀거리고 이게 잡는 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만 멈춰주셔도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여기서 멈춰서 천천히 수련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돼요. 뭐 한 달 뒤에 이만큼, 세 달 뒤에 이만큼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꼭 여기까지 안 오셔도 돼요. 멀리 바라보시면서 5초간 더 유지하겠습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실게요.
돌아오실 때도 많이 이렇게 비틀거리실 거예요. 그럴 때는 다리 꼭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쿵쿵쿵쿵 뛰어도 되니까 유지하시면서 올라오시고요. 올라오셨을 때 손과 발을 떨어뜨려 놓고 타다산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힘들지만 반대쪽도 가볼게요. 우리 오른손을 위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왼손은 접시를 든 것처럼 그리고 왼다리를 접어주실게요. 안쪽 발날 안쪽에서 꼭 잡아주세요. 멀리 바라보시면서 호흡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멀리 차내주십니다. 지금 보면 제가 오른다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왼다리를 할 때는 많이 비틀거렸는데 오른다리를 할땐더잘 되실 수도 있어요. 오른발잡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양쪽의 밸런스가 많이 다르다 했을 땐안 되는 쪽을 조금 더 버텨주시면 돼요. 아마 보통 왼쪽이 더안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왼쪽에서 한 5초 더 머물러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5초 더 머무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면서 손과 발을 떨어뜨리고 타다산화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동작 중에 조금 제일 어려운 동작이셨을 거예요.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작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동작은 누워서 하는 동작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앞에 세 동작이 조금 하체 근력을 많이 쓰는 동작이어서 허벅지 뒤쪽이랑 엉덩이 뒤쪽이 좀 많이 뻐근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매트에 누워 주실게요. 매트에 누워 주신 상태에서 우리 양쪽 다리를 구부려서 가지고 와 주실게요. 그리고 일단 오른다리 먼저 발목을 이렇게 왼쪽 허벅지 위쪽, 무릎 위쪽에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 올려주셨다면 이 양쪽 다리 사이로 틈이 하나 생기던데요. 그 틈으로 오른손을 끼워 넣어주고, 그리고 왼손을 반대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깍지를 끼워서 잡아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유연한 편이라서 이게 쉽게 잡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잡는 것조차도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서만 멈춰주시면 돼요. 지금 자극이 와야 되는 부분은 오른쪽 대둔근, 그리고 허벅지 뒤쪽 근육이 자극이 쭉 와야 돼요. 자, 여기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가슴 가까이 더 깊숙이 끌고 가지고 오십니다. 이때 끌고 가지고 오는데 꼬리뼈까지 이렇게 막 뜨는 분들이 있어요. 꼬리뼈는 바닥으로 눌러주시면서 무릎은 더 가까이 가지고 오실게요. 자, 호흡 한번 가다듬을게요. 숨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더 깊게 끌어당기고 한번 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더 깊게 끌어당겨 내주실게요. 자, 천천히 다리를 풀어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내주시고요. 다시 무릎을 가지고 오셔서 반대다리 해주실게요. 이번에는 왼다리를 위쪽에다가 얹어주시고요. 손을 그 무릎 사이로 집어넣어서 깍지를 끼워서 잡아주실게요. 저도 양쪽 밸런스가 좀안 맞는 편이어서 아까 오른쪽 허벅지 할 때보다 우리 왼쪽 다리 할때 훨씬 많이 당기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안 맞는 쪽을 조금 더 유지해 주시면 돼요.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숨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끌어당겨 내주시고요.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더 깊게 끌어당겨 내주실게요. 계속해서 내쉴 때마다 조금 더 내 가슴과 무릎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난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유지만 하셔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 5초만 더 머물러 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다리 풀어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손등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편안하게 사바아사나 송장 자세에서 마무리하고 일어나 주시면 돼요. 자, 이번 코어 운동 시간에서는 코어 근육과 상체 근육 한 번에 같이 쓸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했는데요. 아마 전 시간보다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자, 일단은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주십니다. 저희 플랭크 배웠었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일직선을 맞춰 주십니다. 그리고 어깨 밑에 손목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복부에 힘을 주시면서 플랭크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하나 하면 오른 팔꿈치를 바닥으로, 둘 하면 왼 팔꿈치를 바닥으로, 셋 하면 다시 오른손바닥, 넷 하면 왼손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플랭크로 다시 돌아와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 다섯 번 정도 반복해 주실 거예요. 가능하시다면 그냥 하실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하시고 3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유지하셨다가 그대로 내려오셔서 휴식하시면 됩니다. 하는 요가. 오늘은 나의 잃어버린 균형을 찾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 평정심을 찾으셨나요? 사실 롤러코스터 같은 일상 속에서 중심을 잘 잡고 균형을 잡고 사는 일은 만만치는 않은데요. 하지만 하루 시작이나 마무리를 명상과 요가를 해보신다면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하루 속에서 조금씩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에 지친 하루, 황하영의 처음 만나는 요가. 잠시나마 자신에게 집중하고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